진짜 0.01%의 부작용이 감당하지 않겠다 하시면 약을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27세 남성님인데 탈모약의 부작용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포스트 피네스트라이드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PFS. 피네스트라이드가 이런 프로피시아, 이런 탈모약이잖아요. 그 탈모약을 먹고 생긴 어떤 증후군에 대한 증상을 토론하는 곳이 인터넷에 있어요. 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글 포럼도 생겼다고 해서 제가 링크를 주셨거든요. 이런 부작용 글들을 쓴 글을 읽어보면 이제 부작용이 장시간 지속될 확률이 뭐 아주 희박해도 한번 걸렸다면 정말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이제 의사는 연구나 이제 논문이나 이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런 PFS, 포스트 피네스트라이드 신드롬, 이거는 일반 우리 인구군에서 성기능 장애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확률하고 약을 드시는 군에서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확률하고 이 군이 두 개가 숫자가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을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 3년 있다 내가 성기능이 줄었다라고 하시면 그건 나이 탓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약을 먹자마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약 때문에 확률이 높죠. 근데 약을 한 3년 드셨는데 약을 끊었는데 이런 게 생겼다면 아마 어차피 이 증상이 생길 분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사실은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되게 특화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절박한데 그 확률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약의 효과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니까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0.1%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차를 그래도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건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0.01%의 부작용이 무섭다면 그것도 나는 감당하지 않겠다 하시면 차를 타면 안 되겠죠. 똑같아요. 약을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0.01%도 나는 감수할 수 없어 하시면 이제 그냥 머리는 빠지지만 약을 안 먹는 거죠. 비타민, 타이레놀 이런 약들조차도 되게 읽어보면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아요. 뭐 피부 괴사되는 것도 있고요. 뭐 간 기능이 상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담석, 뭐 황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탈모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뭐 PFS가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PFS 자체가 어쨌든 진짜 약 때문인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주 희박한 확률 때문에 탈모 치료를 포기하기는 좀 아쉽기 때문에 이 정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